기술과 연예계 퇴근시키는 20일 깃발을 향한 질주가 시작된다. 자랑스럽게 60명 중에서 20명으로 남게 되신 육군 삼상한학교 사관생도 네. 여러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아니, 누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마르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자, 이제부터 시청자 서비스. 오늘은 선물이 커요. 역시 깃발 안에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자 선수를 여러분들이 모셔오면 네. 그분들과 함께 시청자 서비스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모든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전주부 황력입니다. 에, 뭐라고요?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 자랑. 가정주부 시간이 많습니다. 아, 시간이 많습니다. 드림 팀 중에 누구 좋으세요? 박재민! 박재민 좋아한다며? 아~ 야~ 어? 아, 괜찮겠죠? 네. 드림 팀 중에서 누구 제일 좋아요? 아빠요. 아, 네. 아, 네. 알았어요, 네. 드림 팀에서 누구 좋아요? 강 코치. 강 코치, 아~ 최성조.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이유는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하시고 하시는 일은 가정주부요. 가정주부. 가정주부의 장점은 시간이 많아요. 역시 시간이 많아요. 드림 팀 중에서 좋아하는 분은 세용이요. 세용이요. 아, 1번 세용.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비밀인데. 마지막이 좋아하는 사람. 20명 중에 마지막. 마지막. 건우한 씨. 건우한 씨. 진권호. 자기 불리면 어떡하나 이름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 마지막 건우한 씨. 진권호 씨 방송 중에 아줌마가 뭐예요? 아나 아줌마. 어디 아니야?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멀리 왔다. 13분이 달립니다. 어떠세요? 준비. 여연주 화이팅. 차렷. 선수 게임 시작을 했고요. 자, 깃발은 다섯 개. 깃발은 다섯 개. 깃발은 다섯 개. 아이고, 자 순위가 다 바뀝니다. 장애물을 지나면서 와 역. 역시 와 역전 감독입니다. 축하. 선물을 제일 먼저 차지하네요. 야! 자, 선물을 한 번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장류 세트. 여기 장이라는 장은 다 했어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오늘 쌈장, 된장, 고추장, 뭐 간장 다 했습니다. 진동 파운데이션. 진동 파운데이션. 들고 계시고. 기분 어때요? 아, 좋아요. 알았어요. 네. 우리 여홍철 감독님 딱. 야, 진짜 싫어하겠다, 아빠가. 배드민턴 세트. 야, 아빠 줘! 아빠 줘! 대한민국 최고의 배드민턴 채예요. 어머니, 이거 좋은 것 같다, 이거 내 느낌에. 진주 귀걸이. 아, 이거 저 진주 어때요? 괜찮아요? 예,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분. 스팀 청소기. 와, 대단합니다. 아. 자, 기분 어떠세요? 짱.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자기가 시청자들 경북 영천 육군 3사관 생도들과 팀의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진다. 슈퍼리스 깃발잡기 제1라운드 출발 신호와 함께 업그레이드된 장애물 두 개를 넘어 결승점의 깃발을 잡으면 통과. 40명의 선수 총 두 개조로 나뉘어 대결을 펼치며 조별 10명씩 총 20명의 선수가 진출하게 된다. 슈퍼리스 깃발잡기 첫 번째 드림팀 10명 그리고 생도 10명 20명의 선수가 도전을 해서 5명의 선수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뛰고 싶죠? 상추 씨. 엎드려주세요. 제가 간단히 노하우를 드리자면요. 출발할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 장애물 사이의 틈을 잘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우승할 예.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물 두 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탈락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준비!